2019년 12월 24일 날 올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 달이 넘었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세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만 명이 안 봤을까? 아, 정말 정말 저는 너무 충격스러워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자기 나라 바로 근대사인데, 바로 근대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 정말 모를까? 이럴 때 관심이 없을까? 너무나 그 사실 자체가 충격스러워요.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좀 제가 편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좀 첨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좀 이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추천 꼭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이 사건인데 실망스러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 뭔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겠어요. 여기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른 기록들은 조선왕조 실록이 많이 결렬된 자국이 많이 보여요. 많이 이렇게 뭔가가 뭐 첨삭되고 뭔가가 고쳐지고 그런 자국이 많이 보이는데 일식 기록만큼은 고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분명하게 객이일식을 하였다 이렇게 써졌죠. 그러니까 객이일식이라고 분명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객이일식을 한번 돌려볼게요. 객이일식이 어떤 사건인지 도대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위치를 어디로 잡았냐면요. 위치를 제가 여기에서 서울로 잡은 게 아니라 서울에서 잡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위치가 적봉이라는 데서 이제 중국에 있는 홍산 그러니까 홍산이 적봉이죠. 지금 적봉이라고 하는 적봉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 봅시다. 요 객이일식과 일반 일식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요거는 일반 일식이에요. 예를 들면 객이일식이라는 것 중, 객이일식 총, 그러니까 일반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에 약 3분 30초, 3분에서 4분 사이 동안만 완전 객이일식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 일반 일식 때는 요게 이제 요 해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근데 해가 아무리 작게 보여도 여기 하늘이 구름 낀 것처럼 이렇게 약간 흐리게만 보일 뿐이지 낮이에요. 낮으로 보이는데 객이일식 시간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하늘이 완전히 깜깜하게 덮이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이 깜깜하게.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00년에 한 번씩 한 장소에서만 볼수 있어요. 한 장소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만 볼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게 정확한 위치에서 지금 정확하게 요거는 지금 홍산에서 잡은 거예요. 홍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에서 여기 숙종 31년에 여기 요 기록과 객이일식을 했다는 요 기록과 돌렸을 때, 홍산을 기준으로 돌려보았을 때 정확하게 객이일식이 잡힌 거예요. 1996년도 6월 8월 1일, 1596년도 6월 8월 1일, 1596년도 6월 8월 1일. 96년도 9월 22일이네, 그날이. 그래서 요 라인 안에 정확히 이 라인 안에 들어가야지 이 라인 안에서 들어간 곳에서 관찰을 해야지 정확하게
요게 개기일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와 개기일식이야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요 라인 안에서 봐야 돼. 근데 대한민국의 땅을 지나가지 않아. 지금 조선시대의 저거를 지금 개기일식만 나타난 걸 적은 거예요. 몇 번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다섯 번밖에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개기일식이. 100년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기록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여기에서 나타났고요. 미국에서 LA에서 나타났고. 자, 세 번이 동일한 지점에서 겹쳤어요. 다섯 번 하는 데서 세 번. 그게 1824년 6월 26일 날, 관측한 게, 요게 한반도 땅을 지나가요. 근데,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어. 한반도 땅을 지나가는데, 요게 한성이면은, 만약에 여기가 그 한성에 가깝게 지나거든. 그러니까 1824년도에는 한성에서 이게 그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의 한성에서 관측했을 수가 있어요. 1824년도에는 나머지 연도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단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연도에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게 두번 이상이 겹쳐지면은 그거는 정확한 좌표가 형성되는데 놀랍게도 세번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 겹쳐지고 있어요. 세 번씩이나. 이 다섯 번 일식의 기록 중에서 세 번이 한 지점에서 겹쳐지고 있는데, 요거를 그리게 해봤더니요,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는데, 세 개를 정확히 겹쳐지는 지점을 찾았더니요, 정확히 측번이에요. 잠깐만요. 정확히 이 지점이거든요? 제가 그세 개의 겹쳐진 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이 지점인데, 여기가 적봉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그걸 찾았어요. 이 적봉이란 데가 뭐냐면 중국 발음으로 츠펑인데요. 츠펑시인데 이게 바로 홍산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가 홍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조선에 조선시대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 시조선의 수도, 지금 이 시조선의 수도가 바로 홍산이었던 거예요. 홍산. 놀라운 사건이 지금 또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김동인의 붉은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여기 이제 다른 여기 1932년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서 붉은산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의사의 숙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요거를 다른 제목으로는 어떤 의사의 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수기를 적어놓은 건데 붉은산 보고 싶어요. 붉은산이 그리고 흰 옷이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요게 그 제목이 붉은산인데 김동인 씨가 쓰는 붉은산인데 요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잇코는 다시 말을 잇고 나는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보고 싶어요. 붉은산이 그리고 흰옷이. 붉은산이 뭐예요? 홍산 아니에요? 홍산. 붉은산이 적봉. 적봉이 홍산이란 말이에요. 홍산이라고 분명히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에 홍산. 붉은산이 보고 싶어요. 붉은산이 그리고 흰옷이. 흰옷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붉은산이 바로 홍산이란 말이에요. 홍산. 거기가 바로 한양이었다고. 거기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적봉이에요. 여기가 적봉을 다른 말로 홍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적봉이나 붉은 봉우리나 홍산이나 빨강산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붉은산이야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갖다 홍산문화라고 그런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의 수도에서 이 시조선에 고조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시조선의 수도였다고 여기가. 아까 적봉시를 다른 이름으로
짜오우다라고 그래요. 짜오우다. 짜오우다라고 그러는데, 이 짜오우란 말이 뭐냐면, 짜오, 다리잖아요? 이게 다른, 뭐인데, 이 짜오다리, 바로, 요 짜오다리 뭐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말로 서울이잖아요, 지금 짜오다리. 이 개새끼들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한양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면서 개새끼들이 이거를 짜오다리라고 써놨죠. 짜오달맹. 요건 이제 연맹체란 이야기예요. 짜오다리란 말이 서울이야, 서울! 그, 남무라고 하는 모신이 있어요, 모신. 모신인데, 앵치라는 신의 어머니예요. 앵키라는 신의 어머니예요. 여분이 바로 이제 저기 2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부. 앵키라는 신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벨이었어요. 아벨이란 말은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 그런데 요 앵키라는 모신이 그 엔릴이라는 신에게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 왜 초대를 받냐면은, 인간을, 그 전에 이미 인간을 창조를 했었는데, 인간을 창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인간을 창조를 해달라는. 또 다른 인간을 하나 더 창조를 해달라는, 특별한 인간을 창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대를 받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쉬, 수메르 언어로는 쉬임키로 초대를 해요. 쉬임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쉼터예요, 쉼터. 한국말로 하면 쉼터인데, 요 쉼터란 곳이 뭐냐면 아스타나예요, 아스타나. 아스타나가 여기 아사달인데 여기 위구르어로 아스타나라는 뜻이 쉼터라는 뜻이어야 돼요. 위구르어로 쉼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요 남무라는 모신이 엔키라는 신하고 요 엔키와 남무는 시리우스 시리우스 별의 다섯 번째 종족이에요. 번째의 종족인데, 이게 다섯 번째 종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씨가? 이게 다섯 번째 종족이 카부족이에요. 카부족. 이게 생명공학부족이에요. 생명공학, 과학, 생명공학 부족이에요. 생명공학 부족. 생명과학 부족이라서 이 존재들이 생명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기 시임트라는 곳에 가가지고 창조를 해요. 그런데 이 남무라는 모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자기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반복 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 편히 쉬고 그들이 돌아오면 신에게 봉사하고,
신전을 창결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신전을 창결히 해야겠다. 편안히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라는 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니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시예요. 여호와시. 그래서 여호와시가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지금 이 존재가 남무예요. 남무. 그래서 그 우리 그 불교에서 나무 관삼보살, 나무 아비타불, 나무 석가보니불, 나무 뭐뭐의 관세음보살, 이게 앞에가 전부 다 나무 들어가는데 이 나무란 말이 바로 나무예요. 나무. 최고신 나무를 부르는 말인데 아무도 모르는 게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서 혼자 잘난 새끼를 하고 있어. 모든 것들이 환장했어. 환장했어. 그래서 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인류 운명이 자기가 시작된 곳에서 정확하게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운명이에요. 자이씨. 그게 인류 운명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 한반도에서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남쪽에서. 요게 그 우리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민족의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그래 가지고 여기 홍산 있는 쪽으로 홍산과 저기는 같아요. 흑표기 훨씬 더 먼저가 빠른데 흑표 문명과 홍산 문명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일이 올라갔다가 일이 올라갔다가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대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그리스 쪽으로 그리스 터키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 수메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수메르로 넘어가요. 이게 우리 문명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적은 거야. 이게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간 건 아니지.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뭐 아주 복잡하죠. 루트가 아주 복잡한데 그 복잡한 루트 그대로 다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